굴의 시원한 맛하고 야채 본연에서 우러나는 자연의 맛하고 달짝지근한 맛하고 섞여가지고 굉장히 맛이 시원하고 칼칼하거든요.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굴 시리즈 3탄으로 굴 매운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은 깨끗하게 씻어서 해감을 해두었거든요. 해감하는 방법은 제 영상에 있어서 마지막 최종 화면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굴 매운탕에 들어갈 재료는 배추잎하고 애호박하고 무하고 대파하고 양파 조금하고 콩나물 있으면 되겠습니다. 무입니다. 매운탕에는 무가 빠질 수가 없지. 무가 들어가야 시원하잖아요. 애박도 조금 두껍게 썰어주세요. 양파 조금만 쓸게요. 매운탕에 사람들이 설탕이 들어가던데 저는 설탕 대신에 양파가 단맛을 내기 때문에 양파 조금만 들어갈게요. 배추잎입니다.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배추하고 야채가 들어가면 샤브샤브처럼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맛있거든요. 뿌립니다. 대파도 큼직큼직하게 썰을 겁니다. 준비해 주세요. 준비한 재료들을 냄비에 넣어 줄게요. 배추입니다. 무하고요. 애호박하고 양파하고 이렇게 냄비에 넣어주고요. 육수를 따로 안 내고 맹물로 할 겁니다. 야채에서 자연 그대로의 맛을 우려내고요. 굴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마나 멸치 같은 거 육수를 안 하고 그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스푼 끓여주세요. 보이는데 뚜껑을 열어볼게요. 여기에 두반장 한 스푼 들어갑니다. 두반장은 중국 장류로 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두반장을 매운탕에 넣으면 굉장히 맛이 깔끔해요. 고추장을 우리나라 고추장 넣으면 좀 텁텁한 맛은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진간장 한 스푼 넣어줄게요. 나머지 간은 소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고운 고춧가루, 우리 고추장 만들 때 하는 고운 고춧가루 한 스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소금 더 끓여냅니다. 모자라는 간은 소금으로 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고요. 여기에 콩나물 들어갑니다. 콩나물 조금만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은 콩나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매운탕이 크게 맛을 굴맛을 못 느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굴을 올려줍니다. 우리 주인공이고 메인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끓이면 굴이 딱딱해지거든요.
이렇게 하고 위에 대파. 대파하고 빨간 고추 뿌려줍니다. 이렇게 산소금만 끓여낼게요. 마지막으로 고춧가루 한 스푼을 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시원한 굴 매운탕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굴이 많이 나는 겨울철에 굴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굴 매운탕을 한번 칼칼하게 끓여서 드시고 감기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야채에서 오는 달짝지근한 맛하고 굴의 시원한 맛하고 섞여가지고 굴 매운탕이 진짜 일품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